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저번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부품을 그냥 이렇게 다 해서 드린 적이 한번 있었죠. 그거를 보고 에버미디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제품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해서 세팅 경력이 정말 오래됐지 않습니까? 세팅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캡처보드 사용하는 세팅은 다 해봤다고 보시면 되는데 캡처보드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춰서 어떤 캡처보드를 구매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캡처보드들을 여러분들에게 증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첨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벤트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디스코드에서 진행할 거고요. 눈쟁이 놀이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추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에서 당첨된 분들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설명에 적어둔 날짜와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 방송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본인이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소개들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눈쟁 세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눈쟁이가 한때 메인으로 사용을 했었던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4K 50언더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내장형 캡처보드 중에서는 원탑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환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모두 다 HDMI 인, 아웃, 패스스루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요. 4K 60Hz 그리고 FHD 기준 240Hz, QHD 기준 144Hz까지 지원을 하고요. 가장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색역을 압축형 포맷이 아닌 RGB 444 무선실로 화면을 받을 수 있다. 색이 진짜 진득합니다. 제가 배틀그라운드 할 때 이 캡처보드를 썼었거든요. 다른 어느 방송인보다 그래픽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컴퓨터 뜯어가지고 장착하실 수 있다 하시면은 웬만하면 이 친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근데 내장형의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장형 캡처보드의 단점 중에 하나는 드라이버가 따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유저분이라면 가끔씩 드라이버 호환이 안 맞아가지고 윈도우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민감하시면은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가장 추천드리는 친구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은 299,000원이고 좀 나가는 친구긴 하지만 사실상 내장형 캡처보드 중에 얘랑 비슷한 급의 친구들은 이것보다 비싸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서 비싸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긴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친구는 좀 마이너한 친구인데 라이버 게이머 볼트. 제가 가장 최근에 사용했었던 메인 캡처보드, 보통의 캡처보드하고는 다르게 썬더볼트 3를 사용을 하는데 20기가인가?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 내장형 캡처보드 요 GC573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상 그냥 외장형인데 내장형 캡처보드랑 동일하다. 하지만 썬더볼트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PC를 사용하셔야 된다. 하지만 윈도우가 썬더볼트를 사용을 하기에는 안정성이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하다. 그나마 ASUS 쪽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사용할 때까지도 팬이 달려있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단점.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 499,000원이에요 외장형 캡처보드를 사용했는데 나는 성능을 포기할 수 없다. RGB 무선실로 꼭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 친구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이브 게이머 듀오. 듀오라는 이름에 맞게 포트를 두 개를 지원을 합니다. 내장형 캡처보드고요. HDMI IN 1, 2 이렇게 1번 포트만 패스스루를 지원을 하고요. 게임컴이나 뭐 콘솔기기 하나 받고 카메라 받는 용으로 포트를 하나 더 만들어놨습니다. 좀 심플하게 사용을 하실 거라면 내장으로 이 친구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지금 339,000원. 캡처보드 두 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이 친구도 출시된 지가 조금 지난 제품인데 외장형 중에서는 현재 성능이 가장 좋은 50언더입니다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펜 달려있는 친구인데 사실상 뭐 펜이 그렇게 거슬리는 친구는 아니고 이 친구도 인, 아웃 포트 지원하고요. USB C 타입을 사용을 하는 친구입니다. USB 3.1로 적혀있는데 10기가 아니고 5기가 비트. 외장형 캡처보드의 최고의 장점은 별도의 드라이버가 없다는 겁니다. 별도의 드라이버가 없다 이꼬르 드라이버 충돌로 인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요즘 세팅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아! 외장형 캡처보드의 단점을 하나를 안 알려드렸는데 대역폭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 대역으로 받는 건 안 되고요. 이 친구는 MV10이랑 YUI2에서 아마 420, 422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4K 콘솔을 연결하거나 4K 게임컴 모니터를 연결하실 거다 하면 외장형은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내장형 같은 경우는 대역폭에 문제가 없어서 4K 60까지 캡처를 지원을 하는데 외장형 같은 경우는 4K 30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외장형 사용하신다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친구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3입니다. 요거 같이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라이브 게임 익스트림 2입니다. 익숙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방송 시작하셨던 분들은 외장 캡처보드로 대부분 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옛날 제품입니다. 성능적으로는 FHD 60까지밖에 캡처가 안 되고요. 근데 패스트스루는 이제 4K 60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4K 60으로 볼 수는 있지만 캡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FHD 전용 캡처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추천을 드리진 않는 친구인데 정말 비용을 아끼고 싶은데 그래도 믿을 만한 캡처보드를 사고 싶다고 하면은 괜찮을 만한 친구고 얘 후속으로 나온 게 이 친구입니다.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3고요. 얘는 울트라보다 늦게 나왔어요. 얘가 가장 최근에 나온 외장형 캡처보드입니다. 에버미디어에서. 사이즈도 귀염귀염하죠? 이거 울트라랑 사이즈가 똑같네요. 네, 두께가 좀 다릅니다. 최신에 맞게 USB-C 타입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HDMI 인아웃 당연히 패스스루는 지원을 하고 특이하게 오디오 인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미 5인팩 같은 느낌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VRR이라고 적응형 동기화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캡처보드의 미래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적응형 동기화 기술을 지원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캡처보드 트렌드도 이런 적응형 동기화 기술들을 탑재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 아마 HDMI 2.1을 지원하는 캡처보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VRR을 지원하는 게 좀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VRR이기 때문에 지신고 호환 PC랑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콘솔 기기에 연결을 했을 때 패스스루로 사용했을 때 VRR도 지원을 한다는 거. 그래서 미래의 기술을 좀 선체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229,000원으로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2에 비해서 5만원 비싼 친구고 이 울트라에 비해서는 3만원 저렴한 친구입니다. 가격적으로는 딱 중간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신 기기를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 친구를 쓰는 거고 뭐 검증된 걸 쓰고 싶다고 하면 울트라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캡처보드들을 알려드렸고 좀 특이한 캡처보드 하나를 보여드리면 라이브 스트리머 캡 4K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USB 3.0을 지원을 하는 친구고요. 큰 친구들은 패스스루가 있었지만 이 친구는 패스스루가 없습니다. 근데 패스스루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친구는 콘솔 기기나 게임콘 같은 데 연결해서 쓰라고 만든 제품이 아니고 카메라에 연결해서 쓰라고 만든 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눈쟁 세팅에서 카메라 셋업 할 때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캡처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컴퓨터용으로는 비추. 그래서 라이브 게이머 미니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캡처용도로 나온 친구인데 패스스루 포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은 카메라 캡처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얘는 4K는 안 되는 친구인데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친구고요. 조금 단점 하나라고 하면은 USB-C 타입이 아니고 마이크로 USB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블 내구도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인데 뭐 세팅하다가 그 케이블이 부러져서 문제 생긴 적은 한 번도 없기는 해가지고 뭐 HDMI 1.4 지원하는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HDMI 2.0을 지원하지만 얘는 2.4를 지원하는 친구라서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캡처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친구 5개 그리고 스트리머 캡 5개 그리고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3 5개 이렇게 총 15개의 제품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정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내장형 캡처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착 뭐 이슈 같은 게 발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가 쉬운 USB 형태 제품들만 드리는 걸로 했고요. 썬더볼트 볼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모르시는 분이 사용하면 세팅해서 사용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증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개한 제품들 말고도 사운드캣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최대 20%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디오 장비도 진짜 좋습니다. 여기 로데도 있어요. PSA1이랑 PSA1 플러스 그냥 가장 좋아요. 제가 옛날부터 그냥 메인 마이크 스탠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친구고 마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할인할 때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 뭐 이런 걸로 많이 뵈면 여러분들은 좋긴 하죠. 이런 걸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Good.